때는 명나라 말. 아,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묵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근방에 이만한 곳 없습니다. 소아나, 여기 손님 모셔라. 나리, 오늘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우리 소환이 술 한잔 받으려고 다들 얼마나 안달인지 모릅니다. 풍류시인 모양과 명나라를 주름잡은 기생 동소환, 그 두 사람의 운명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그만하게, 이러다 사람 잡겠네. 천한 기생년 주지, 고분고분 따를 것이지. 이쁘다 해준이 니년이 무슨 공주마마라도 된 줄 아느냐? 이... 괜찮은 것이냐? 내 이래서 기생은 안 된다 했던 것이다. 소환아,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살펴가십시오. 뛰어난 미색으로 이름난 기생이었던 동소환. 하지만 그 유명세만큼이나 치러야 하는 대가 또한 혹독했다. 그 고운 얼굴에 덧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나리, 어디 나가셨나? 소환아, 야, 우리 소환이 더 예뻐졌네. 언니한테 돈이나 받고 꺼져. 너 그 오랜 세월 동안 네 어미 아까 그거 누구 돈으로 샀냐? 어? 너 이러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져. 제발 그렇게 좀 해줘. 이 지긋지긋한 세상 미련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부족하면 또 찾아올게나. 약간 저작거리 나갔다가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왔는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참으로 좋다. 그러니 너도 그냥 오라버니가 주는 것이라니 하고 그냥 바꿔라. 세상 의지할 곳 없었던 동소환에게 모양은 그렇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날 찾으신다는구나. 하룻밤만 더 머물다 가십시오. 어차피 해도 곧 저물지 않습니까? 참으로 살기 싫은 세상이었는데 나리를 만나고 난 후 살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리와의 짧은 인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만나면 될 것을 어찌리 영영 못 볼 것처럼 그러하느냐. 나린 아마 다시 못 오실 겁니다. 비익조는 날개가 하나씩이라 한 쌍이 만나야 날 수 있고, 연리지는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얽혀 하나로 통하게 되지. 비익 연리처럼 우린 곧 다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렇게 모양은 사랑의 서약을 한 채 고향으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모양은 소식이 없었다. 어찌 그리 미련한 것이냐? 소환아, 너에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아. 그러니 부디 너를 위해서라도 떠난 사람은 있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아니 되겠느냐?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 근방에 모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던데. 저기 끝에 있는 제일 큰 집이요. 모양을 기다리다 못한 동수환이 직접 찾아간 것이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모양. 그런데 서왕님, 그럼 살펴다녀오십시오. 모양은 이미 다른 여인과 혼인한 후였다. 그날 밤. 네가 어찌. 나리께서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많이 야위였구나. 기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행 연례처럼 다시 만나 하나가 되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은 그만 있거라.
애초에 기다리라 하지 말지. 차라리 이 망당이 주지나 말지. 기다리다 않으면 눈치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소란이야. 우린 이미 끝났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난생 처음 마음을 내준 모양의 배신으로 인해 동수아는 큰 슬픔에 잠기고 마는데, 1년 후 한겨울에 며칠째 저 모양이야? 동수아니 마을 어귀에서 자리를 뜨지 않은 것이다. 딴 년이랑 살림 차린 놈을 바보같이 왜 기다려? 오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대로 얼어 죽겠습니다. 석 달 후 놀랍게도 모양과 함께였던 동수환, 어떻게 된 일일까? 늦은 만큼 내가 더 많이 아껴 죽겠느니라. 그리도 원하던 모양의 아내가 된 동수환,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모양이 동수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때, 편찮으시다더니 전이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집안의 여식인데 누구 마음대로 혼인을 하네. 전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설마 기생은 아니겠지? 그 아이와 혼인하게 주시면 꼭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 죽어서 조상님을 어찌 뵈라고 집안에 기생을 들여. 아버지의 완강한 뜻에 의해 원치 않은 혼인을 해야 했던 모양. 어찌 이리 못난 나를 기다리는 것이냐. 제발 제발 나 같은 것은 잊어다오. 자네가 혹 모양이라는 자인가? 소환이 기생이라 집으로 들을 수 없다. 예, 소환이 상처 입을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환이 평민의 신분이 된다 하면? 예? 그동안 한사코 도움을 거부해 내 두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예부상서 나리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니 영광이옵니다. 근데 이 처자는 내 오랜 벗의 여식인데 아주 참하고 총명한 아이일세. 근데 이 부모를 여인 지 오래라 어디 정실로 보내긴 그렇고 자네 아들의 처부로 맺어주려 하는데 어떠한가? 예부 상서 나리께서 청거해 주셨는데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동수아는 그렇게 부친의 벗이었던 전겸이의 도움으로 인해 모양과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내 너한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날 믿고 기다려준 것이냐. 다시 만나던 그날 서방님께서는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많이 야위였구나. 기다리다 않으면 눈치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소란이야. 이즈라는 분께서 여전히 우리가 나눈 팔찌를 하고 계시더군요.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그때 서방님의 눈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발 기다려달라고. 헌데 어찌 제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맙다 소환아. 정말 고마워. 동소환과 모양은 그렇게 힘겹게 사랑의 결실을 맺었지만 부부의 연을 맺은 지 9년 만에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동수환이 그만 병에 걸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동수환이 사망한 후 모양은 크게 슬퍼했고 동수환에 대한 사랑이 담긴 회고록 영매아 먹어를 썼을 뿐 아니라 2400여 자에 이르는 망첩 동수환 애사라는 시를 써서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이를 보면 비록 9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동서왕과 모양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